흥미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2부 첫 소식 서울시 소식입니다.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석 연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추석 차례상 차림 준비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준비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다양한 제품을 한 번 또 저렴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임근내 과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명절 장복이 좀 부담된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네네. 아무래도 전통시장은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전통시장은 양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6,7인 가족 기준에서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명절에 찾는 그 36개 품목을 구매하실 때 예. 대형마트에서는 28만 원이 되지만 전통시장에서는 22만 원에 오, 6만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 좀 많이 저렴한데요, 생각보다. 네네네. 이처럼 전통시장이 좀 저렴하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저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사실. 네네네. 특히 저 주차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추석에 그 좀 더 편하게 시민분들께서 장볼 수 있도록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 수요일까지 전체 93개 시장에서 주변 도로 그 주정차 최대 2시간까지 한시 허용을 해줍니다. 예예. 예예. 혹시 이렇게 저 주정차 되는 시장 뭐 확인할 수가 있나요? 예, 거기 가시기 전에 예. 그 주정차 허용 시장 명단을 아하. 그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전통시장으로 오시기 힘들다면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면 됩니다. 전통시장도 저 온라인으로 장을 볼 수 있습니까? 네네네. 예. 서울시에서 온라인 장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 온라인 장보기는 시장 내 상품들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문하시면 해당 시장에서 배송 기사가 각 점포를 돌면서 예. 주문한 물건을 한꺼번에 담아서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 이게 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도 좀 이용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예, 예. 그 배달 어플리케이션인 쿠팡이츠 예. 그 스마트폰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 원하는 제품을 선택하며 하고 그 결제하시면 배송이 진행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네. 반찬 가게 가서 이 반찬 사고 과일 가게에서 네네. 과일 사고 그렇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장보기를 하면 네네. 집 앞에까지 오는 거네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예. 자, 그래도 직접 상품을 보고 또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실 전통시장 방문 걱정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네. 방역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전통시장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 예. 그 중대형 시장 저희 서울시에 63곳을 대상으로 해서 예. 그 주일에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상인분들께서 그 수시로 점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음흠. 방역기기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전통시장 출입구에 방역부스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대표적으로 양천구 신영시장 그리고 강북구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시면 실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시에서 전통시장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코로나 19 그 장기화로 인해서 소비 예. 패턴이 많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이 시대에 발맞춰서 비대면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 증대를 위해서 그 전통시장 온라인 종합 지원 사업과 그리고 온라인 구축 상점 구축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명절에는 많은 시민들께서 저렴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시고 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매출 향상에도 도움을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번 추석 상차림 저렴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 담당관 임근래 과장이었습니다.